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패션 뷰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쇼츠에다가 네. 새 카메라를 샀다고 열심히 네.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R5C라는 카메라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C가 무슨 뜻이냐면 시네마의 C거든요. 영화 찍는 카메라다. 자, 이 카메라 얼마일 것 같아요? 한 800만원? 오, 그래도 생각보다 얼추 높게 부르시네요. 800만원까지는 아니고 신품가로는 500. 오. 네, 그 정도 하는 이제 시네마 카메라인데 되게 비싸다.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완전 최신 제품은 아닌데 나왔을 때 되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카메라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리고 이걸 제가 왜 샀는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네.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단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제가 왜 구매했는지 얘기할 때 이거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구매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을 심플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배터리가 광탈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카메라를 쓰면은 여기 기본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밑에 이만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전에 메인으로 썼던 건데 요걸로 했을 때는 못해도 한 반나절? 반나절까지는 못 쓸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꽤 오래 썼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로 오면서 사용을 한번 시작하면은 배터리가 1시간에 못 가요. 1시간이요? 네. 너무 조금인데? 그죠. 이제 스케치 촬영 현장이나 행사 현장에 가면 행사가 그래도 2시간은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이제 바디 손 떨방이라고 우리가 이제 잡고 있으면 손이 떨잖아요. 네. 그거를 카메라가 렌즈가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디 안에 손떨림 네.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아, 그게 있구나. 이게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빠졌어요. 왜요? 이게 더 비싼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원래는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시네마급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짐벌이라든지 그런 스테비를 잡아주는 용으로 쓸 거니까 뺄게 라는 명목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원가를 낮춘 거죠. 아. 바디 손떨방이 빠진 게 좀 아쉬운. 다음 단점은 이 렌즈를 RF 렌즈라 부르거든요. 네. 캐논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렌즈들이 대부분 이제 RF 렌즈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이 렌즈들인데 이 렌즈를 단점이 좋은데 비싸요. 아. RF 렌즈들이 성능은 진짜 좋은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서드 파티 렌즈라고 네. 캐논 카메라잖아요. 네. 캐논 렌즈잖아요. 네. 근데 그 말고 다른 렌즈만 깎는 회사들이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왜 컨버스가 디자인이 만약에 원조라 치면은 이걸 비슷하게 따라하는 저렴한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많죠, 많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비슷한 성능인데 그런데 이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거라 조금 저렴한 렌즈들이 있거든요. 뭐 소니나 아니면 니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운트 구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네. 타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비슷한 성능의 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카테고리가 넓은데 얘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RF 마운트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논의 R5C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그럼에도 구매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단점이 네. 그 RF 렌즈가 비싸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RF 렌즈 때문이에요. 야! RF 렌즈들을 이제 쭉 보면은 성능이 좋은 렌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가끔 보면은 괴랄한 렌즈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좀 좋은 퀄리티의 렌즈를 쓰기 위해서 이제 RF 마운트인 캐논을 버릴 수 없었다.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이 구매 이유였습니다. R5C를 구매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색감 때문이에요. 혹시 캐논 색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으시겠죠? 네. 이제 카메라 하는 사람들이 캐논 색감이 특히 피부톤이 진짜 예쁘다고 극찬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좋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저는 이제 상업 영상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면 네. 후반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후반 작업을 할 때 찍힐 때 예쁘게 찍혀 있으면 만질 게 좀 적어져요. 맞아요. 진짜. 그죠. 보정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후반 작업의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게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캐논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자, 캐논 R5C를 구매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네. 자, 지금 저희 반팔 입고 있잖아요. 네. 곧 있으면 여름이 오겠죠. 네. 특히 이제 저희는 촬영을 하면은 이제 고해상도로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열을 받아요. 얘가 찍다가 아 지금 너무 뜨겁다
카메라 꺼야 된다 하면서 발열 경고가 뜨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 이슈가 점점 여름이 될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실내도 더워지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가 좀 불안해가지고. 아, 한 번도 꺼진 적은 없는데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꺼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발열 경고 게이지는 또 지금 이만큼 뜨거워지고 있어? 라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뜨니까 최근에 제가 촬영 갔던 스케치 현장에서는 거의 행사 끝날 때 그 게이지에 거의 끝까지 차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엔딩이야. 그럼 얘는 발열이 없냐? 없습니다. 어?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팬이 있죠? 아, 네. 아, 이 안에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촬영을 하면은 안에서 팬이 돕니다. 얘를 식혀주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8K, 4K, 60프레임이든 120프레임이든 발열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굴릴 수가 있다. 사실상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저한테는. 안전한 촬영을 위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제 화질이 개쩝니다. 이 일반적인 이제 컨슈머 카메라, 네.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보통 이제 한 2,400만 화소 정도 화소대를 이루고 있는데 얘는 4,500만이에요. 거의 두 배라고 보면 되죠. 유튜브 영상 보잖아요. 네. 그럼 FHD는 뭔지 알죠? 아, 네, 알아요. 아, 네, 그거 알죠. FHD의 4배가 4K예요. 직캠 같은 거 보면 앞에 맨날 4K 써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되게 화질 좋잖아요. 엄청 좋아요. 그 영상의 4배가 8K예요. 8K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이제 이 카메라입니다. 핸드폰 몇 기가예요? 핸드폰 256기가죠. 네. 이 카메라로 8K 로 영상을 찍으면 네. 10초 찍었는데 네. 4기가인가 3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실제로는 못 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좋은 이유가 그 8K 영상을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4K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4K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은 4K 영상을 만들어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카메라 단점 얘기할 때 아, 네. 배터리가 광탈이 된다. 현장에서 쓰기가 힘든데 네.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게 배터리거든요. 아, 네네. 이게 이제 급속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외부 출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아.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가지고 보면 이게 리그 셋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을 했다.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어, 네. 배터리는 얼마예요? 어, 잠깐만, 이거 얼마였지? 얼마일까요? 한 20만 원? 오, 25만 맞아요? 원입니다. 오, 오. 보조 배터리 생각하고는 좀 너무 비싼데요? 좀 비싸죠? 네, 핸드폰은 엄청 싼데.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서 써보니까 느낀 장점인데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일반적인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설정값들 있고, 근데 얘는 시네마잖아요. 네. UI가 뭔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캐논에서도 시네마 카메라에 적용돼 있는 그런 UI예요. 그래서 얘는 비디오 모드랑 네. 포토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아. 얘를 만약에 바꾸면은 아까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비디오용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써보니까 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R5C를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이제 우정님의 아무래도 또 패션 블로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의상들, 여러 가지 의상들을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샘플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촬영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한번 뒤돌아서 한번 걸어가보다가 그리고 한번 더 뒤를 돌면서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영상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자, 저쪽 먼 사람 한번 보고
오, 지금 자세 좋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색하니까 뒷짐지고 걸어볼게요. 자, 이번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어, 지금처럼 머리 한번 제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R5C를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정님이랑 같이 스냅 촬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고요. 카메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촬영을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카메라를 왜 쓰는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싼 걸로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들어보실래요? 이거 다시 한번? 네, 진짜 무겁던데. 저 놉니다. 네, 아직 안 놉니다. 잠깐, 이걸 들고 다니신 거예요? 진짜 무거운데? 제가 요즘 헬스를 열심히 하거든요. 와, 저 5kg 잘 못 들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혹시 카메라 뭐 구입하실 때 네. 제가 또 필요하시면 추천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천 필요해요. 다음에 이제 우정님 포토그래퍼 만들기 콘텐츠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고요. 저는 정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